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오는 3월 13일 이전에 끝내야 한다고 밝히면서 차기 대선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대선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2월에 치러집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4월 말이나 5월 초 대선이 유력합니다. 말하자면 벚꽃 대선인데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강원도의 현안이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강원 발전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설을 맞아 오랜만에 강원도를 찾은 위지 도민들께서도 고향의 현안이 궁금하실 겁니다. 강원도의 가장 큰 현안은 1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입니다. 지난 2011년 세 번의 도전 끝에 유치한 동계올림픽 준비에 강원도는 총력을 쏟아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순실 국정농단 파장이 평창 동계올림픽에까지 미치면서 가뜩이나 저조하던 국민적 관심이 싸늘해졌습니다. 12개 올림픽 시설 가운데 2개는 아직 사후 활용 주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강릉 빙상장은 당초 올림픽 이후 해체할 계획이었는데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돼 구속된 김종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존치 않은 것으로 방향을 틀면서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연간 20억 원이 넘는 시설 유지비를 감당할 대책이 없어 강릉시와 조직이 모두 고민이 큽니다. 동계올림픽이 강원도에서 열린다고 강원도가 모든 뒷감당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엄연한 국가적 행사인 만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설 운영을 맡아 올림픽 유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입니다. 현재 부족한 운영 예산 4천억 원도 뚜렷한 대책이 없는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지구촌 200개국 21억 명이 지켜보게 될 최고의 국제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대한민국의 품격과 자존심이 걸린 행사입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이 차기 대통령이 등장하게 될 가장 큰 국제 행사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원도의 20년 숙원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유치에는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문화재위원회가 사업을 부결시켜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겨울 설악의 비경을 선사하려던 당초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습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위축된 설악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다시 추진돼야 합니다. 지난 30년간 각종 선거에 강원도 공약이었던 서울 속초 동서 고속화 철도는 국가 재정 사업으로 결정되기는 했지만 8년간 2조 원이 투입되는 장기 사업인 만큼 차기 정부의 차질 없는 예산 집행 의지를 거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인구 비중 3%의 강원도는 도세가 약해 그동안 정부 정책에서 소외된 게 사실입니다. 강원도는 수도권에 물을 대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있는데 수도권 규제는 계속해서 완화되는 식의 불이익이 적지 않았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는 수도권 중심의 정책이 더 이상 강원도를 국토의 변방으로 내몰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빠르면 80여일 후에 치러질 차기 대선에서 강원도의 표심이 당락의 변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의 냉철한 선택과 단합이 필요합니다. 지원 논평입니다.